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피담보 채권이 무효이면 저당권도 무효이다. 맞죠? 왜요? 부종성이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고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3번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에 반해서 채권과 담보물권은 분리될 수 없으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인데 저당권은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다만 법정저당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X가 되고요. 4번을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5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5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이 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번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사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A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A부동산의 소유자가 을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을이 아니라 제3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3자라 물상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을이 아니라면 저당권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기셔서 3번이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인데요. 일단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자, 우리 민법상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번 다음은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가 주유소예요. 그러면 주유소 위에 건물이 있을 거고 딱 토지 위에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뭐가 있겠어요? 주유기가 이렇게 쭉 있겠죠. 주유기가. 근데 주유기가 있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땅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첫째,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요. 이게 원칙이죠. 그럼 토지 저당권이 주유기에 미치느냐? 이 주유기는 분리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분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뭐라 그러냐면 종물이라고 하고요. 이 토지 저당권은 주유기에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자, 유류 저당 탱크는 부합물이죠. 그죠? 부합된 겁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칩니까? 유류 저장 탱크에도 미치겠죠. 왜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주유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주유소 지하에 설치한 유류 저장 탱크에 대하여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고 이유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는데 유류 저장 탱크는 뭐죠? 부합물인 거죠. 4번 주유소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에 설치된 뭐 주유기죠. 그럼 이 주유기는 건물에 대한 종물이겠죠.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물론 토지에 설치된 주유기라면 토지의 종물이고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라면 건물의 종물이겠죠. 5번입니다. 5번 문제.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죠. 따라서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업은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이건 우리가 전세권 할 때 했던 것 같은데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전세권 저당권의 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고 전세권에도 어떻게 미치고 또 임차권을 할게요. 임차권에도 미치겠죠. 따라서 저당권의 역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도 미침으로 니은 번도 미치는 거죠. 디귿번 군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거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띠죠. 따라서 전유분의 소유자가 취득한 전유분의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도 저당권에게 미칠 것이므로 답은 5번이 되네요. 넘기셔서 6번입니다. 저당권의 객체 및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도 담보가 되거든요. 근데 특히 원본과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해요. 뭐는요? 원본 이자 위약금은. 따라서 등기하지 않는 한 담보되지 않는다 X에. 왜냐하면 원본 이자 위약금만 등기해야 되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반복적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자 2번인데 자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3자를 채권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저당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부수성의 원칙상 동일인여하고까지 맞는데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언제나는 아니죠. 원칙적으로 무효고 예외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입니다. 자 아무튼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쳐요. 물론 부합물이라면 그것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다는다 X입니다. 부합됐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나머지 질문이 계속 반복이네요. 넘기셔서 9번이죠.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생각해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됐습니다. 첫째,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은 철거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항상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까지 싹 경매 넣을 수 있다라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것은 첫째, 저당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을 철거하든 일괄 경매하든 누구 마음이죠? 저당권자 마음이다. 두 번째, 일괄 경매가 이루어졌더라도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에 관한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저당권이죠? 토지 저당권자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하지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물상대위 정리를 했잖아요. 물상대위도 중요하고 요 두 번째 요 일괄 경매권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1번.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오죠. 왜요? 지 마음인 거죠.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도 신청할 수 있다. 오죠. 왜요? 지 마음이니까요.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4번. 을로부터 위 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죠. 그럼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죠? 제3자는 얘기죠. 그때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일괄 경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의 일괄 경매권은 인정된다. X입니다.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에 돼요. 5번. 경매 결과 토지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요. 그래도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토지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추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볼 겁니다. 2번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도 유치권이 뭐 할 수는 있어요?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할 뿐이 대항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성립은 되지만 뭘 못할 뿐입니까? 대항을 못할 뿐이죠. 자, 11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3번을 보시면
자,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럼 3번.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 대금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갑은 을소유 주택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법률관계에 관한 A의 질문에 대한 B의 답변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보시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 10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소멸시 걸리겠죠? 그죠? 소멸시 걸려서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 따라서 무엇도 소멸돼야 돼요? 저당권도 소멸돼야 되므로 B. 갑의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정성으로 인하여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멸하였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넘겨보시면 2번. 위 주택이 병의 방아로 전소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떠올리죠? 물상대위가 떠오르시죠. 그죠? 따라서 B. 갑의 저당권은 목적물의 멸실로 소멸되나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으로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같은 주의 3번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됩니까?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죠. 4번입니다. 위 3의 경우 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을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했어요. 자, 압류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급 임도 전까지 압류해야 되고 따라서 이미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뭘 인정할 수 없습니까? 물상대위성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B. 갑은 보험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을 근거로 을이 수령한 보험금으로부터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5번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일단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뭐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죠. 따라서 일치하는 것 답부터 먼저 보시면 자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지상권은 뭐가 원칙이죠? 무상의 원칙이다. 그죠? 무상.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3번을 보시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무상인 거죠. 그죠? 무상이니까.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이유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죠. 항상 지상권은 뭐가 원칙이죠? 무상이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것들을 보자 말이죠. 자, 1번.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1번.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 공사가 진행되어 건물의 규모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다시 읽어봐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 공사가 진행이 되어 건물의 규모, 종류 등을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완성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설정이 된 후에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아무튼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거든요. 2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으면 그 이후 토지 건물 중 한쪽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야 법정지상권 성립된다. X죠. 양도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이지 양도되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건 좀 기억해 두시는데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 판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나머지 막 5번이죠. 자, 366조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2번을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토지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에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 원칙적으로 건물만 경매할 수 있고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가 되고요. 일괄 경매가 인정되더라도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로 경유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겨보시면 4번 같은 질문은 가입표입니다. 당좌 대월 이런 건 안 나올 테니까 가입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4번을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제3자인 거죠. 그죠? 제3자.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제3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계속 보시면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권의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지만 맞죠? 근데 문제는 저당권 설정자인 전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는 아니 물권적 청구권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뭐죠?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를 기초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종전의 소유자는 소유권, 물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유로 해서는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겠지만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해달라는 의미에서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계약상 청구권에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 보시면 1번 자 토지 건물에 관한 일괄 경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으므로 건물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1번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 충고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책사유 고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은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과실을 수취하려면 저당권자는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뭘 수취할 수 없죠?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권리 상호권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경매. 자, 경매가 이루어지면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배당받는 순위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배당 순위는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그죠? 이게 전부예요. 4번을 보시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주택임대차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우선변제권이 있죠. 자,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해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하니까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죠.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는 배당순위가 어떻게 해요? 늦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입니다. 뭐 1번은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이 순차 설치된 경우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제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왜 안 드렸냐면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갑 앞, 을 앞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되어 있어요. 가압류는 왜 하는 거냐면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가압류도 돈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되고요. 가압류도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예요. 근데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자가 문제인데 가압류를 했더라도 얘는 뭐에 불과해요? 채권자에 불과하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채권자에 불과하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배당 순위가 안 주어진다 그래버리면 뭐하러 가압류했느냐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가압류한 사람은 채권자지만 후순위 저당권자하고 동순위로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요? 동순위. 그럼 결국은 1순위가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을과 병이 2순위로서 동순위로서 뭐 받게 되냐면 안분 배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과 뭐가 되는 거죠? 동순위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가압류를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과 뭐가 돼요? 동순위. 그럼 보자고요. 아, 2번 보시면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이 순차 설정되는 그러면 이 가압류자와 저당권자는 뭐예요? 동순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읽어봐요.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이 순차 설정됐다면 두 사람은 뭐예요? 동순이니까 강제 경매를 신청한 후 압류 채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B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물론 A와 저당권자는 뭐죠? 동순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밑에 세 번째로 뭐예요? 또 B가 뭐죠? 압류 채권자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선순인 거죠. 그죠?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강제 경매 신청을 한 후 압류 채권자가 있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압류채권보자 감류 등기한 사람도 선순위고 저당권 등기한 사람도 뭐예요? 선순위인 거잖아요. 아니, 순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일 맨 앞에 누가 가압류를 했어요? A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가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B가 뭐 했어요? 압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뭐예요? 동순이죠. 저당권자, 가압류자와 후세 저당권자는 뭐죠? 동순위로서 1순위인 거고 얘보다는 뭐죠? 선순위니까 결국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가압류 같은 건데 나는 헷갈린다. 나는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냅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은 뭐죠? 가입해죠. 의미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17번이죠.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지상 건물의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갑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을이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에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18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죠.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제3취득자죠.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요. 첫째 기억할 것은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따라서 아무리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면 변제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담보대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락을 받는 거 가능하다. 경매인이 되는 게 가능하고요. 세 번째,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 제3취득자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냅니다. 자, 18번 옳은 걸 찾는데 1번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죠. 뭐 또 하나 틀린 게 한자도 틀렸죠. 그죠? 이게 매매할 때 요 앞에 매가 뭐죠? 팔매, 뒤에 매가 살매거든요. 근데 여기서 경매인은 뭘 말한 거죠? 살매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한자가 위에 있는 선비사자가 지워야 돼. 지워져야 돼. 그래서 경매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경락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이게 맞아요. 자,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변제했다면 당연히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니까 채무자로부터 뭐 받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구상 받는 것이 가능하겠죠. 답은 4번이죠. 9번입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건데 4번을 보시면 저당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실제 손해액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행하기 전이더라도 뭘요? 손해배상은 침해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4번이고 나머지 것들 1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조심할 것은 저당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뭐는 청구하지 못하죠?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0번입니다.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내용이 다 타당하지 않은 거죠. 1번이 답이죠. 1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우리나라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부정성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지만 저당권에 대해서는 부정성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부터는 이제 특수저당권이 나오거든요. 특수저당권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